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권 교체라 하면요. 무엇을 교체했다는 거죠? 대통령 권력을 교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겁니다. 의석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적고 그래도 그 야당의 의석수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소 야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니까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이게 정권이 재창출되는지 교체되는지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헌법적으로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삼권분립된 나라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당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0.73%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정권 교체는 됐는데 이게 뭔가 좀 확실한 정권 교체 같지가 않다. 겨우겨우 이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기 민주당 쪽 의석이 180석.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있죠? 2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소야대 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은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쪽에 윤석열 또 국민의힘 이쪽에 현재의 파워가 뭐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부울경까지 다 내줬습니다. 부울경까지.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6월 1일.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는 게 요번에 수도권 선거를 보면요. 서울에서는 33만 표 차이로 이겼지만 경기도에서는 졌습니다. 5% 정도 졌고요. 인천도 한 1, 2%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법 권력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거짓말장이 대법원장 아니냐. 이 시정 잡배만도 못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김명수의 이 법원이, 대법원이 어떻습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이런 일을 이제 일삼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 권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받고 이제 경기도지사직 날라가고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 못하는 그거였는데 이 대법원에서 바뀌었잖아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권순일 50억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대법관 퇴임하고 화천대유 고문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고 또 그 주심판사가 누구였어요? 노정희 대법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2020년에 그 여름에 내려졌던 이재명 선거법 그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었던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특히 최고재판부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무척이나 중요한 거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이요, 지금 대법관은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임기가 6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보면요, 헌법에 보면요. 일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를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그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보니까 대개 한 정권에서 13명의 대법관 중에 운이 좋아서 많이 임명하게 되면 한 8명 정도 임명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한 5명 정도 임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가 1년 단축돼서 물러나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 5년 차에 임명해야 될 그런 대법관까지 문재인이 다 임명하게 되었고요. 지금 13명 대법관 중에 한 명, 2016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재형 대법관을 빼고 나머지 12명이 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편파적인 정치 편향적인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사태가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이 그걸 싹쓸이를 했잖아요. 대법관 이거를 거꾸로 한 명을 제외하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좀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김명수 남은 임기 중에 이제 6년 임기가 다하는 대법관이 3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던 김재형 올 9월에 임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장동의 그분으로 민주당이 몰아쳤고 그 행정처장을 법원 행정처장을 했던 조재현 대법관이 내년 7월 또 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김명수가 이제 내년 9월에 끝나죠. 그래서 요 세 명이 물러나고 그 다음 후임 대법관 임명에는 김명수의 재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인사권은 임명권자에게 있지만 재청권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오롯이 대통령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 재청을 두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감사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청권자인 최재형과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뜻이 맞지 않아서 충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일단 내년 9월에 김명수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장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내년은 그래도 계속해서 여소 야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결시키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아주 뭔가 그 이념적 색깔이 뚜렷하고 이런 분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대법원장을 내년 9월에 임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그만두고 대선 출마할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감사원장 마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그때 대법원장감으로 딱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대법원장을 교체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기까지 9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어색한 동거에서 나는 그런 갈등 같은 거는 없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안철상, 민유숙 뭐 이런 사람은 2024년 1월에 이제 퇴임을 하고요. 이동원, 노정희, 김선수 이런 분들은 2024년 8월에
또 김상환 대법관은 2024년 12월, 노태학 2026년 3월, 이홍구 대법관 2026년 9월, 천대엽 대법관 2027년 5월, 지금 현 대법관 중에 오경미 대법관만이 이제 윤석열 다음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 2027년 9월에 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를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인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신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대법관 임기를 6년 고스란히 채울 거다 이런 거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지금 대법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뇌관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그 이재명 파기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재판 거기서 재판 거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거 아닙니까? 원래는 노정희가 소부를 맡아서 주심 판사를 했는데 도저히 뭐 이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만들 만한 논리 구성도 잘 안 되고 뭐 하니까 이걸 전원 합의체로 옮겼고, 거기서 좀 머리가 그나마 대법관 중에 똑똑하고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이 나서서 이래저래 무죄 취지에 뭐 이게 법리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그때 한 명은 회피를 했고요. 7대 5로 이 이재명의 무죄 취지 그 파기 환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50억 거래설 그 권순일에 대한 이 수사 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재현 행정처장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분을 그분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의 그분이 조재현이다. 이재명이 아니고 조재현이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에요. 대법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노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수미 성남시장 무죄 내려준 것도 보면 거기에 또 이제 노정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대법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이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이게 헌법주의자 투철한 헌법주의자 대법관이 나타나서 좀 이렇게 김명수 때 망가진 사법부를 좀 바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제 사법기관이 뭐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소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9명 전원을 다 임명을 했어요. 9명 전원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을 다 문재인이 임명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장은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헌법 재판관 9명은요,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을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9명을요, 입법 행정사법의 333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국회 3명, 그 다음에 대통령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3명.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갖습니다.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9명이 다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1년 탄핵으로 그 탄핵을 임기 1년 준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을 그야말로 문재인 일색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이런 불행이 있었지만, 거꾸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재인이 그렇게 다 대법관 13명 중에 한 명 빼고 한 거, 헌법재판관 전환한 거, 그거를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그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지 우리가 대통령 탄핵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그게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 이런 거 위헌 법률 심판도 다 헌법재판소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기관까지 기관끼리 무슨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 소송, 권한쟁의 심판 소송 이런 것도 다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대통령 권력 하나를 되찾아 온 것이죠. 국회 권력 아직까지 저쪽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지방 권력 지금 6월 1일 선거에서 좀 제대로 해야지 어느 정도 균형을 찾죠. 그 다음에 사법 권력은 저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완의 정권 교체다. 미완의 정권 교체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 뭐 대통령 자리 뺏어왔다고 해서 뭐 이제 세상 다 바뀔 것처럼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제대로 이 국가 정상화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